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시장이 또 큰 낙폭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또 2400선도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위기 어떨 것으로? 우선은 뭐 FMC 의사로도 금요일에 이제 그 개인 소비자 네.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되고 뭐 지겹게 뭐 들으셨겠지만은 또 이제 뭐 금리 인상 또 그러니까요. 이제 경기에 대한 실적,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이 이거에 대한 강도가 좀 옛날보다는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그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 아쉽지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예상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후행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그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월 달과 뭐 2월 달에 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을 때의 그 근거가 솔직히 빈약하긴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같은 그 어떤 뭐 특별하게 1월 달과 2월 달과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이 만약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낙폭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1, 2월 달 같은 경우가 이 경기 민감주 위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한 걸 봤을 때 또 이제 순환매 장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네. 이게 순차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마들이 순환매를 계속 좀 돌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어떤 테마나 이런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코스피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좀 종목 교체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일 이제 하는 해 이 금리 발표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3.5로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 인상 스탠스가 다시 한번 5.5에서 5.75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차가 이제 2%까지 벌어지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단기적인 이 외국인들의 그 매도에 대한 부분은 뭐 작년에 폭락장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네네. 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는 이 민감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은 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좀 기정사실화하고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이 어느 정도는 연초에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언젠간 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을 보면서 좀 방어를 해야 될까요? 뭐 최근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통신주. 통신. 네. 네. 하지만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은 변함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했을 때는 네. 통신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중간 요금제 뭐나 여러 가지 뭐 공공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민감주들을 대비해서는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도 낙폭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좀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사업에 대한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중간 요금제는 솔직히 이 부분은 이 대통령 선거 전에도 후보분들이 통신 요금료 인하를 공통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4개월 만에 복귀한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은 이 통신 업체들의 올해 지금 1분기 어떤 실적이나 이 요금제 때문에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마케팅 비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통신 이 중간 요금제 때문에 실적이나 하락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뭐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방어주 대표 기업이 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신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신 섹터, 통신 업종으로 저희가 좀 방어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주셨고,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서 시초가에 좀 공략해볼까요? 농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심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역시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도 이 경기 민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생필품에 대한 그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어떤 이제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오른 다음에 거의 조정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가격은 올리고, 그리고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지금 잘 어우러진 상태에서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올해 1, 2분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매출액이 작년이 재작년보다 10% 올랐는데 우리 해외 쪽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올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국내에서의 판매 부분도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해외 쪽에서의 그 특히 이제 라면 카테고리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해외 쪽 매출액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4월부터 신공장이 좀 가동이 됐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미국 2공장 가동률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1공장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법인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부분은 주가가 상승 여력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은 일단은 잘 맞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10%에서 39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농심은 어떻게 보면 39만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러니까 이 신고가 매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신고가 기록했을 때 우리 매수 신호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좋은 장점이 발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할 가격이 39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에서 3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심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9만 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보고,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을 좀 여건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농심을 시초가에서 한번 공략해 보는 전략을 세워 보시고요. 내일 시장은 일단은 오늘 하락세가 좀 멈출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밤에도 이제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해서 미국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 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마지막 장 정리 마감, 내일 시장 준비도 해봤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